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DMZ 다큐 로드를 가는데 이게 국제 DMZ 교세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그 영화제에서 DMZ 투어를 하면서 마지막에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영화도 봐? 응, 맨 마지막도. 그래서 아, 그래? DMZ 투어하고 도라산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녁 무렵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DMZ 다큐 영화를 봐요. 아, 그래? 아, 나 그냥 투어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니, 그래서 그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이제 투어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러면 팝콘이나 이런 것도 사가야지. 그래서 영화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DMZ는 일반인이 멋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분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고 미리 다녀오신 분에 의하면 그 신분증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신대요. 우리 군인 동생들이. 재미있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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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찐해도 좋겠어. 무슨 계란이 이렇게 귀여워? 고양고양. 백성역 7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 저기 계신다. 감사합니다. 우와! 가면 되나요? 농담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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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끄럽다. 안 들으시는 게 나아요. 차 뒤에 차량 있으시거든요. 네. 이쪽으로 탑승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네네. 아,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데 애기들이 너무 많아. 소름. 명찰 모자 물도 주셨고요. 콜라도 주셨고요. 간식도 주셨네요. 백성역에서 파주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인정. 안심하고 탑시다. 오, 이런 거 귀엽네. 반갑습니다. 풍일대교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인들은 신분증을 일일이 다 대주고 할 거고요. 민통선에 들어가려면 출입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출입증을 제출하고 동승자 확인한 다음에 신원이 확인되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지금 거의 한 15분, 20분쯤 대기 중이에요. 여기는 도라산 전망대입니다. 3층 옥상 전망대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저기 높은 건물은 다 북한인 거지? 소름끼치지 않아? 너무 가까워서 소름끼치고. 이게 재밌는 건 북한 사람이 외국인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닌데 이 북한 사람이 보이니까 신기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어불성설이긴 한데 이게 분단 국가의 현실인 것 같아.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이게 사람이 몰릴 때 그냥 3층 와서 전망대에서 바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당 관리하는 남자랑 다니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3시간마다? 3시간마다 식사를 하셔야 돼서 고구마를 하나 얻었어요. 김치도 싸오셨나요? 맛있네. 너무 맛있나. 개념 탑재한 남자친구 때문에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아우.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오네요. 사람들을 피해서. 오, 전망 좋은 곳에 왔습니다. 와우! 봐요. 네. 어머, 벌써 많이 드셨네요. 베이컨이 들어있어서 맛있죠? 대안이 샐러드 먹방이네요. 장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아침은 좀 늦게 먹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정이 7시에 끝나요. 큰일 났네. 이런 과자나 빵으로 밥 데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엄청 더워. 선글라스랑 텀블러를 꼭 챙기라고 그래서 엄청 꽁시렁 됐는데 챙기길 잘했어요. 한낮엔 아직 여름이야, 여름. 한 20분 걸어왔는데 이제 덕진 산성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차가 못 온 데서 한 15분, 20분을 쭉 걸어왔어요. 문제가 되고 군사 지역이어서 강가 근처로는 찍으면 안 된대요. 어느 쪽 강가인지 잘 모르겠어서 하늘은 된다고 그러셔서 하늘샷을 찍어보겠습니다. 덕진산성 정상 하늘입니다. 하늘 구경 실컷 하세요. 주는 거야. 그 한 번 더 묶고 해라. 아니 그 리본 하기 전에.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거 할 때도 티격태격 말이 많다. 그치? 일단 다 치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오랜만이네. 이름 불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두 개 샀으니까 반씩 반씩 나눠 먹자. 두 가지 마시니까. 감동남도 하나씩 먹으면 되지. 곤돌라를 타러 갑니다. 이 곤돌라가 임진강을 가로질러 가는 곤돌라예요. 주차를 보지 말고 곤돌라를 타고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멋있죠? 네. 둘이만 타는 건 실패했네. 대실패. 완전 실패. 자, 밖에서 먹자. 내려가자. 그러자. 요요. 어차피 애들도 말이 되나? 또 야외 소풍 온 것처럼. 그냥 일찍 오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이히. 단체 사진 찍는데요.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단체 사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야. 자, 선생님들은 무조건 월급도 많이 받고 존경도 엄청 많이 받아야 돼. 아. 오랜만에 좀 밖에 나오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 자연.